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이달 중으로 예정됐었던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정 서명이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바로 흔들리는 시장의 모습에 이대로 여기서 시장 상승세 멈추나 했지만 다행히 장 막판에 코스피는 빨간불을 켜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슬아슬한 시장 분위기 속인데요. 하늘까지 자라는 나무 없다고 하죠. 그동안 잘 가던 종목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상승세 좀 보려나 싶었는데 움츠리는 시장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철저히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있고요. 문자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식해결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게요. 오늘의 핫스탁,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 연기 소식에 우리나라 증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코스닥은 0.5%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다음 주면 3분기 어닝 시즌도 막을 내립니다. 이 앞으로 더 개별 이슈에 반응할 수 있는 시장 속에서 핫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바로 HLB입니다. 이 HLB 공매도 때문에 몸살을 많이 앓고 있었죠. 오늘 KSMO 2019 대한종양 내과학회가 시작이 되면서요. 이 HLB 임상 3상 결과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번 학회를 통해서 엘리와 박철희 박사가요. 이 베스트 오브 SMO로 선정된 엔젤 스터디 임상 결과를 국내 종양학 전문가들에게 소개하고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확신 기대감으로요. 장중에 15%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시 기점으로 매도세가 출하되긴 했지만 그래도 종가는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9.7% 상승하면서 15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바로 장 트러블인데요. 이 장이 건강과 직결되는 장기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와 관련된 종목, 바로 네오크레마입니다. 네오크레마는 갈락토 올리고당 회사인데요. 갈락토 올리고당은 장내 미생물을 개선시켜줍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면역, 암, 우울증 등 대부분 질환에 관련돼 있다는 연구가 발표가 되면서요. 이 앞으로 장내 미생물 시장이 130조 원까지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네오크레마 볼게요. 네오크레마 장중에 상한가에 도달이 되면서요. 오늘은 8,51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레리꼬입니다. 겨울 영화하면 어떤 영화 떠오르시나요? 저는 겨울왕국이 떠오르는데요. 겨울왕국2 개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 중입니다. 먼저 대원미디어 보실까요? 대원미디어는 캐릭터 피규어의 국내 유통업체인데요. 겨울왕국 팬층은 어린 아이부터 어린 어른까지 두텁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상승을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5.05% 상승하면서 8,32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다음으로 SN라이프 디자인 보실게요. SN라이프 디자인은 월터 디즈니의 국내 미디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6거래일 연속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랐습니다. 2.46% 상승하면서 2,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폴더블인데요. 이 폴더블이 삼성뿐만 아니라 이 화웨이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이 화웨이가 오는 15일에 중국 시장에 이 폴더블 폰 메이트 X를 출시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부품 기업 중 S맥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S맥은 국내 터치 스크린 패널 기업 중 유일하게 화웨이에 공급 진행 중인데요. 최근까지 화웨이 1차에 약 4만 대를 납품했고요. 연말까지 25만 대 납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급등을 했고요. 5.25% 상승하면서 96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알아봤는데요. 이 특징주에 대한 투자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들 개별 이슈에 따라서 주가 등락폭이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모멘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고민 종목들 보내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 해결사 오이스타게 감명근 전문가 그리고 김민재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감명근 전문가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좀 많이 좀 아무리 복잡하고 조금 아무래도 좀 힘들지 마음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오늘 좀 순매도세가 있었죠. 물론 뭐 기관은 뭐 오후 들어가지고 코스피가 이제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유입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선물은 매수를 했어요. 826억 원 정도 순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1,516억 원 그리고 코스닥이 685억 원이나 이제 순매도세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기간도 이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을 이제 1,133억이나 매도세를 보이면서 아주 매도세에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 중간 이제 무역협상 일정이 이제 12월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1단계 합의 서명이 돼서 계속 지연되어 있다. 이러한 우려가 많이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이제 코스피 지수가 현재 2,150포인트에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2,15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에 외국인들이 강한 콜 매도세가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 이평선의 기술적인 또 저항을 또 받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쉽사리 돌파하기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종목으로 우리 지수를 대부분 구성하고 많이 구성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를 봤을 때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가격대 구간을 보면요. 작년 5월이죠. 액면 분할할 때 그 가격대와 지금 거의 이제 급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항을 쉽게 받고 있는 거다. 어제 같은 경우 53,500원을 돌파를 했죠. 그렇지만 오늘 다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넘어서기 또 어렵고 지금 또 30% 룰 관련해서도 또 매물이 많죠. 그 관련해서도 우려가 있어서 아마도 지금 당장 쉽게는 이제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뭐 11월 들어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상승을 해왔지만은 이제 일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외국인 같은 경우에 뭐 특징 섹터를 살펴보면요. 이제 제약주를 최근 들어 매수를 하다가 최근 들어 좀 매수세가 좀 주춤했죠. 그렇지만 IT 업종 이나 이쪽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국채금리가 이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손보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당 경쟁체들이 좀 서로 이제 자제간을 하겠다 합의 소식에 그리고 보험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경기 방어업종 위주로 좀 어느 정도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 오전장의 자금 흐름을 쭉 살펴보면요. 일단 신신제약을 비롯해서 치매 관련주가 최초에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장내 미생물 관련해가지고 병을 그 바꿔서 치료한다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이 이제 이슈를 뜨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가지고 이제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께서 이제 고교 서열화 방안 이제 해소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미리 교육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4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 본입찰 마감이 있었죠. 그 이전에 해가지고 뭐 아시아나 IDT를 비롯해서 에어부산이 뭐 급등하기도 했으나 사실상 거의 이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제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또 급등락 보였었던 종목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들 종목들은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어제 해결해드리지 못했던 고민들부터 도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제인캐스터가 소개해주세요. 네, 뽀상뽀상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이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해드렸던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오, 미코가 들어왔어요. 매수가가 8,400원이고요. 비중 40%, 끝자리 번호 5753님인데요. 김민재 전문가님, 미코는 좀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미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 보유. 네. 지금 일단 시적 부분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도 이에 맞춰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 맞고 다시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뭐 추세를 이탈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고 오늘 지수 조정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 6,250원 이상, 6,250원 이상에서 1차 수익 실현 관점 그리고 다음 저항 라인은 7,000원이기 때문에 7,0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미코에 대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레리꼬, 레리꼬, 겨울왕국 그 관련 주잖아요. 매수가 2,360원의 비중 30%, 끝자리 번호 5968님인데요. 감염권 전문가님, 이거 겨울왕국 수혜 언제까지 볼까요? 예, 갑자기 좀 뭔가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음산해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네. 일단 SM라이프 디자인은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 일단 미디어 컨텐츠는 드라마 다양한 예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이었죠. FNC 원래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다가 SM으로 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죠. 이후에 이제 사실 겨울왕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10월 13일이죠. 이제 슈퍼엠이라고 있습니다. 빌보드 200에서 순위 1등을 하면서 그 관련해서 SM 또 관련 주들이 급등하면서 이에 또 맞게 또 급등한 또 그런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 사실 지금 오늘 종가가 2,500원인데요. 2,500원부터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렇게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돌파 시 일부 차익 실현을 해주면서 계속 보유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한 2,340원으로 짧게 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었네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SKC 코오롱 PI입니다. 매수가가 32,400원에 비중 10%, 끝자리 번호 826님인데요. 김민재 전문가님, 이거는 요즘 좀 빠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도 지금 오히려 내려오면 매수 기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보유 관점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장중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이슈 당시에도 주가가 급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매수를 잡고 올라오는 모습 차트를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각 이슈가 당시에 나왔을 때에도 지금 흐름 보시면 장중에 밑으로 내려왔다가 긴 꼬리 달고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하단 밑에서 지지 라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업성으로도 봤을 때에도 지금 폴더오픈 수혜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내려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내려올 때마다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대응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필록스입니다. 매수가가 9,000원, 비중 30%, 끝자리 번호 219님인데요. 감염권 전문가님, 얘도 약수익권이세요. 이거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록스. 필록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명 및 전자 재료업체인데요. 작년이죠. 이제 코아젠투스를 이제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이오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나온 소식을 보면 미국 자회사죠. 바이럴진에서 이제 면역항암제가 췌장암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소식이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면역항암제 임상 이상 착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 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9,2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장대 항목 뽑아낸 이후에 이제 아주 아름답게 조정을 3일간 지금 상거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을 1차 목표가로 삼겠습니다. 한번 바이오주 특성상 급등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좀 무섭게 또 올라가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8,6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손실이 안 나는 범위에 그래서 매도하실 수 있으면 해하시고 나중에 다시 또 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필릭스에 대해서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문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자는요, 로보로보가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5,210원, 비중 15%, 끝자리 번호 1660님인데요. 김민재 전문가님, 로보로보 이건 어떻게 하죠? 이 종목도 좋은 종목입니다. 보유 안내 드리겠고요. 교육용 로봇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코딩이나 아니면 중국에서도 지금 교육용 로봇 제품이 많이 사용화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고 일단 단지 기술적으로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단 손절가는 4,430원 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잡아드린 이유는 웬만하면 손절
진행하지 마시고 보유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5,700원 라인만 뚫게 되면 6,5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5,700원만 돌파가 된다면 6,500원 이상에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로보로보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저희 지금까지는 보너스 상담 풀어드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오늘 들어온 실시간 문자 상담 풀어볼게요. 종목 해결사로 함께 가시죠.